여운아, 밥 먹자. 땀나, 뜨겁다. 오니, 비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뜨겁다. 야, 두 갠데 왜 이렇게 많노? 응? 두 갠데 왜 이렇게 많아? 두 갠데 엄청 많네요. 또? 그리고 계란 노른자 하나가 터졌네. 왔어요. 올라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니 로니 최금숙입니다. 우리 노니 가슴이 콩카콩카 뛰고 난리 났어요. 오늘은요, 저기 꽃게 로스팅 꽃게탕면. 여러분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 풀무원 거예요. 풀무원 자연건면 로스팅 꽃게탕면 한번 먹어보려고 샀어요. 물이 확 튀더라고요. 여러가지 맛이 있던데요. 근데 이게 신기해. 그리고 이 김치는 우리 딸 지인분이요, 딸 친구가 김치 공장을 한대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저껜가? 어제구나. 어제 3kg씩 해갖고 지 줬나 봐요. 근데 엄마 먹어보라고. 내가 김치 땡김치 좋아하니까 갖고 왔더라고. 근데 먹어본대요, 여러분. 진짜 환상의 맛이에요. 나 김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요. 와, 여기가요, 안산 와동에 뜰아래 김치 뜰아래 이 가, 저기 매장 이름이, 김치 공장 이름이 뜰아래 김치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근데 헉, 여러분 저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진짜 기절할 맛이에요. 기절할 맛. 김치를 왜 담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나 김치 몇번 담은 거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뭐 저게 한게 아니라 제가 가져온 김에 먹어본 김에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라고. 뭐 이게 보여드리는 거야. 어차피 뭐 먹방에 찍어야 되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라면하고 조합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라면을 먹는 거 이거 먹어 맛이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려. 이거는 알타리 김치고 와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겉절이라는데 여러분 환상 그 자체예요. 와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김치가? 여러분, 저 김치 담은 이유가, 이제 제 김치 어떻게 먹어요, 맛없어서. 너무 맛있던데요?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잘 어울릴 것 같아갖고. 어디? 국물 좀 먹어보자. 와, 칼칼하네, 이것도. 왜? 와, 두개 끓였어요, 여러분. 라면도 맛있다. 이거를 진짜 환상. 꽃게살도 들었네, 여러분. 여기.
꽃게살인데 새우 맛이 나는데요? 혼나 여러분한테.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사 먹나 봐요. 와, 진짜 맛있네. 라면 두 개 끓였는데 여러분 많을 텐데. 혹시 봐.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양이 좀 작은가? 국물? 진짜 맛있네. 김치가 여러분 커도 안 짜요. 그래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다 택배 되니까. 뜰아래 김치 네이버 뭐 이런데 인터넷 치면 나오나 보더라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알타리를 여보세요 통으로 여기서 쪼개서 먹으면 돼요. 원래 이렇게 통으로 담아야 맛있어요. 배부르다.
잡으려고 나. 아우, 재채기 나올라래. 아이고. 아, 코에 매운 게 들어갔다, 여러분.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먹어. 됐다. 다 먹었네. 헐, 뭐두 개를 또 개눈감치 먹네. 여러분, 이게 양이 좀 작은가 봐요. 일반 라면보다. 어, 크다. 먹었죠? 꽃게 라면은 와, 맛있다 정도는 아니고, 김치가 더 맛있어서 그런가? 그냥 보통 맛이에요. 그렇게 뭐 강추 정도는 아니네요. 제 입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우리들 마세요. 다 먹었어요. 와,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아우,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 오늘 여러분, 팔도에서 나온 로스팅 꽃게탕면이랑 뜨라래 김치, 일명 뜨라래 김치, 판매하시는 제품인데 제가 먹어봤는데, 선전 아님 저거 뭐뭐 뭐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인이래서 너무, 제가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드셔보실 분은 시켜 드시라고. 굳이 뭐안 올려도 인터넷 치면 다 나온대요. 한번 저기 혼자 사시고 김치 없는 분은, 맛있는 김치 원하시는 분은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강추입니다. 네. 여러분, 라면 두개 뚝딱 다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안녕. 어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우, 배불러. Good night.